한반도의 앞으로 4년이 궁금하게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. 어. 바이든은 우리 정은이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단 말이야. 정은이는 이 기간 동안 푸틴이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엔 하다하다 파병까지 보내고 있단 말이야. 요거 보고 도란보 형은 저는 정은이 절친입니다.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. 진짜로 미국 대통령이 된 현재 정은이 절친이기도 하면서 푸틴과 브로맨스까지 있는 도란프가 둘을 어떻게 구워삼을지 관전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단 말이야. 도란프는 24시간 내로 종전시키겠다고 할 만큼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 방법이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전투기에 중국 국기를 붙여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대로 러시아랑 중국이 전쟁하니까 노후 전쟁은 암튼 끝난다 요렇게 말했던 걸 보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도 모르겠단 말이야. 확실한 건 정은이는 우리 북한군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라는 방송을 헐 것 같단 말이야. 트럼프 형 당선되고 서기로 형과 12분 정도 통화했다는데 돈 안 내면 미군 철수시킬 거예요. 한국은 ATM기예요 라고 말했던 트럼프 형이라 서기로 형이 정신 차리고 외교 빡세게 해야겠단 말이야. 아이 날리면 드디어 끝나네. 아이 참 트럼프도 족 같긴 한데 어떡하나. 아 제가 트럼프라고 한 게 아니고 드렁크 술에 취해가지고 어우.